네, 안녕하세요. 디오데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작년쯤이죠. SBS 스타킹에서 꽃게잡이 폴포츠라는 닉네임을 얻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남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7월 무렵이었죠. SBS 스타킹 꽃게잡이 폴포츠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앨범 내가 다 해줄게로 대중 앞에 섰는데요. 기존의 성악가의 이미지에서 우선 대중가요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은 조금 있었어요, 나름. 하지만 프로는 언제든지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대중가요수는 또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 7월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음원 차트에도 10위권 안에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랭킹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학교 축제, 그다음에 지방 뭐 축제 많죠. 뭐 꽃축제, 그다음에 뭐 어디 단풍축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렸던 작년 한 해가 정말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이번 곡은 깡총깡총이라는 곡인데요. 작년에 락비티의 트롯곡을 접목한 세미 트롯곡이었다면 이번에는 LMAFO, 예, 셔플 댄스죠. 셔플 일렉트로닉을 일렉트로닉과 그다음에 트롯을 이렇게 섞은 결합을 한 제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했어요. 일명 트로트로니카. 어때요? 트로트로니카. 제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깡총깡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동작도 춤도 되게 쉬운 안무로 짜져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제가 박현빈 씨를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유명하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박현빈처럼 될 수 있겠다, 박현빈을 더 뛰어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그런 장르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는데, 이번엔 느낌 좋습니다. 이번 곡은 공약층이 없습니다. 이번 곡은 유아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셔플 댄스로다가 한번 가볼게요. 티아라 아시죠? 티아라, 러비더비. 러비더비가 그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안무부터 해가지고 쉬운 동작, 러비더비러비 아아아아. 네, 이런 안무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셔플이 우리나라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셔플 음악을 가지고, 일렉트로닉 음악을 가지고 저에게도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제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트로트의 쉬운 멜로디와 일렉트로니카의 그런 그 강렬한 비트를 접목시켜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정말 신나게, 기분이 오늘 같은 날 비 오고 하면 기분이 좀 다운되잖아요. 이런 날에 딱 깡총깡총을 들었을 때 이 노래 제가 방금 생각났는데 에어로비 갈 때도 딱 틀어놓고 하시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준비하고, 제가 원래 춤을 췄던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깡총깡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퍼포먼스 웨이브부터 여러 가지 쉬운 동작들을 많이 개발해냈습니다.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저에게 삶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는 장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클래식을 한... 네, 음악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장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클래식을 넬슨 도르마 하면서 클래식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사실은 선거 로고송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장르가 또 국악이더라고요. 군방 타령.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어.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가를 가요. 축가를 가면, 좋아하는 곡들이 있어요. 자, 노을의 청혼 같은 거. R&B잖아요.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다 되거든요. 락이면 또 락, 트로트면 트로트. 저는 음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음악은 즐기면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어디 어디서든 어디 행사장에서든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아, 이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저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는 이런 계획도 있어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서 봉사나 헌신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비행 청소년들이나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그런데 음악으로서 그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음악 치료라고 하는데, 훗날의 계획은 음악 치료사 그런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음악으로서 치료를 해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서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음악으로서 새로운 삶을,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숨은 파수꾼? 뭐 이런 역할을 해보는 게 저의 또 작은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꽃게잡이 풀포츠로 기억되는 남연봉과는 다른 가수 남연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존에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감동적인 스토리, 스토리텔링,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연봉이었고요.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디오데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저는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bye.